데뷔와 동시에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아, 이제야 뵙게 되네요. 아,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진스를 좀 잠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M의 그 아이돌 컨셉 장인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민희진 대표가 처음 제작한 네, 그룹이고요. 지난 7월이었죠.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와 광고계를 휩쓸면서 말 그대로 그 뉴진스 열풍을 일으킨 그룹입니다. 아, 우리 또 저기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또 예, 뉴진스의 어머니, 그렇죠. 예, 뉴진스의 대표님, 네네네, 예, 우리 또 민희진 대표님이 네,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뉴진스에 아, 나와서 다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예, 작년에 민희진 대표님이 나와서 아, 걸그룹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이제 뉴진스가 그렇죠. 데뷔를 했어요. 아. 민희진 그 님께서 제작 중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저도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어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 내가 만든 쿠키 AA 대상 뉴진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 그룹명이 뉴진스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청바지 이거 맞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 다른 네. 속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그 새로운 청바지도 맞고 네. 또 다른 뜻으로는 되게 그 청바지가 유행을 타지 않고 예, 예, 예. 막 계속 그렇죠, 계속 입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유행을 하는 네. 그룹이다. 그런,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뭐 한가래는 이제 미니진의 진. 오, 오,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이 네. 지금 등받이에서 등을 뗐어요. 네, 놀라셔서. 야, 아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건 확실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사실은 팀 이름만큼이나 데뷔 앨범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오. 뭐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무려 타이틀곡이 세 곡이나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사실 하이보이하고 두 개, 어텐션이 1, 2위를 그렇죠. 그 다퉜었죠.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어텐션은 사실 데뷔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좀 미리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오래전에 나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질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은연중에 어텐션 이 노래는 되겠다. 되겠다. 아, 마음이 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야, 이 곡을 2년을 야. 연습했어요? 진짜요? 네. 저 유키즈 나왔을 때 사실 저 다 곡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 했었는데. 아. 그 첫 데뷔 무대가 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는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그 하이보이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예쁜 세트였는데. 다들 약간 긴장을 하고 낯가려가지고 그 팬분들한테 낯가려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무대 앞으로 못 걸어나가겠더라고요. 아 약간은 어색해서. 네. 그래서 다니가 막 아침인데 점심 먹었냐고 여쭤보고 그랬었거든요. 오, 야, 뭐 역시 뭐. 아, 지금 사실 좀 이른 아침인데. 그렇죠. 아, 이게 아. 야, 뭐. 확실하게 나를 만들겠어.
다르긴 다르네요. 아, 달라요. 잘하네요. 아, 잘해요. 어, 텐션 나온다. 어, 텐션 나와. 와우.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네. 어, 바로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네. 남창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남창 너무 좋아요. 어, 이제 대화 나누는 시구나. 대화 나누는 시. 아, 뭐 좋다 좋아. 멋있다. I'm not a lady. No, she's a man, maybe. Yeah. Tell me up, so I'll touch you. I just want you from a phone right now. I just want to hear your mind.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우후! 잘한다 잘해. 네? 와. 와,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간다. 뭐 많이 왔다 갔다 해. 아, 이거 뭐 많이 왔다 갔다 해. 좋다. 야.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아, 진짜.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이거 눈앞에서 보다니. 아, 너무 멋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또 뉴진스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데뷔 한 2개월여 만에 이렇게 네.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예.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예상을 했는데. 아, 진짜. 아, 뭐, 예. 아니, 근데 저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오해를 너무 하시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중압감이 크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네, 예. 되게 이 친구들이 어쨌든 꿈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랑 제가 아무리 솔직히 얘기해도 또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문제 없이 쭉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주 얘기해요.
제가 힘들 때 또 막 응원도 해주시고. 스의 무대가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 표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정이 얼굴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유키즈에 나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네. 네, 당연히 잘하겠지만 또 대견하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이 대표님한테 다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저는 좀 출산한 기분이 들어요. 아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출산 예. 아 지금 하니까 출산? 아 출산 예. 아 지금 하니까 지금 해석을 해줬어요 민지 씨가. 예. 어떤 의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뭔가 너무 신기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눈물 나는 느낌? 네. 약간.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을 또 했고 예, 그 노력이 또 많은 분들에게 예, 이렇게 닿았으니까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뉴진스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아, 이제 시작.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7월 22일 날 데뷔해서 이제 8, 9 이렇게 두 달 3분기 정산을 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음원이랑 음반 판매가 잘 돼가지고 그걸로 정산을 해줄 수 있게 됐죠. 부모님 선물부터 샀어요. 뭔가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 받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9만 원어치 키링을 샀어요. 9만 원? 몇 개 그랬지? 근데 저는 9개 정도? 와.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키링을 그렇게 산 게. 왜냐면 평소에 많이 사고 싶었는데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뭔가 살 수 없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샀다는 게 뭔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다들 그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 싶어요. 민지 씨는 이제 춘천에서 워낙 네. 뭐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 씨도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학교 때부터 좀 유명하다고. 오, 네. 맞아요. 그죠? 진짜 유명했어요. 맞잖아요. 제가요? 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 때 이제 거기 전학을 오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그쵸, 그쵸. 이게 전학을 왔다 해서 거기 일대 소문이 좀 파다하다고. 그죠? 네, 명함도 자주 받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명함도 자주 받고 웬만한 기획사 명함 다 받아봤어요? 이야. 네. 한희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는 그 보이밴드 되게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 어머님이 그 보이그룹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그 Backstreet Boys. Backstreet Boys. Oh, wow. Wow. Backstreet Boys. 저도 굉장히 좋아요. Backstreet Boys. 아, Backstreet. 야 이거 원어로 들으니까 아, 이렇게 발음하면 우리는 Backstreet Boys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 한번 얘기해 주면 돼. Backstreet Boys. Backstreet Boys. 아, 잘해 잘해.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좀. 저는 괜찮아요.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왕이면 울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 조셉 그 울어달라니. 왜냐면 저 유진스 오해하시겠어. 그 정도 말했구나 하면서 약간.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이런 네, 연예계에 좀 꿈을 꾸셨는지. 저는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곡을 통해서 같이 느끼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군요. 예. 네. 다니엘이 어렸을 때 TVN 레인보우 유치원에 출연했었어요. 아니 네. 잠깐만. 제가 이거죠. 그... 지상렬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 귀엽. 야, 귀엽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7살 모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예, 네, 다니엘. 우리 혜인 씨는 좀 어때요? 데뷔 전에 유명한 키즈 모델이셨다고 그래요. 유명하진 않았고요. 그냥 아니 했었는데. 그 연습생 됐을 때 키즈 모델계가 들썩였다고 좀 아닙니까? 아니 그 한희 씨는 글로벌 오디션 때 우쿨렐레 연주로 뉴진스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 당시 어떤 걸 연주를 하셨습니까?
그 Dirty Clock라는 가수인데 그 Would You Be So Kind라는 곡이에요. 아, 그거 한번 우쿨렐레 한번 연주 부탁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네. 직접 쓰는 건가 봐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미안합니다. 제 거는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박수로 한번 네, 우쿨렐레 연주. I have a question. I seem strange, but how are your lungs? They in pain. Oh, would you be so kind just to fall in love with me? You see, I'm trying. Now you know that I like you, but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I think it's only fair. There's gotta be some butterflies somewhere. Wanna share, cause I like you, but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with me. Oh! 아 근데 예. 안 뽑을 수가 없겠네요. 아 진짜로. 아 제가 요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뭐 TMI지만 이제 낭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예. 혹시 아십니까? 네. 예, 그 친구는 아침에 뉴진스 노래로 아까 모닝을 아 진짜 시작한다고 했는데 뉴진스 분들은 눈 뜨자마자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해. 어. 아침에. 아. 비타민 챙겨 먹기. 어, 비타민 챙겨 먹기. 네. 눈 뜨자마자 먹어요?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자기 관리가 다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다니엘이 그렇게 챙겨 먹어요? 비타민 그 서랍 한 칸이 그냥 와 네, 비타민. 근데 가방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말해도 되나? 뭘요? 뭘요? 관절 통쾌였나? 그냥 그랬는데 아 벌써부터 관리해요? 아, 미리미리 챙겨야 돼 미리미리. 근데 요즘은 약간 오메가 오메가로 챙겨 먹고 있긴 한데 다니엘이 상당히 또 그쪽에 자기관리 다니엘은 일어나서 이제 좀 그런 일단은 쭉쭉이부터 해요. 오.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아, 관리가 철저하다. 아. 아, 그리고 유산 아 우리 혜인 씨는? 저도 다니 언니한테 추천받은 벌나무즙 벌나무즙 또 이제 왜냐면 이제 간에 좋거든요. 이야. 간에. 아니 그 두 분은 아직 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민 씨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스무 살이 되나요? 네. 스무 살이 되면 좀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아 면허증 빨리 해서 본인이 운전을 네 그러니까 아. 따서. 그 드라이브스루로 네. 이렇게 음식을 픽업해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예 네, 치킨 뭐. 세트하고 예 있어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아 왜냐면 맏언니니까 동생들 딱 데리고 아 데리고 하니 씨는 스무 살 되면 저는 민지를 차를 탈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지 씨 차를 타시겠다고 네, 네. 아 그냥 민지 차를 타겠다. 네, 네. 혜린 씨는 스무 살 되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도 일단 같이 타고 에이. 일단은 민지 씨 차 다 같이 타겠다고요? 네, 먼저 같이 타서 여행도 가고 그냥 그 내년에 되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엄청 많이 찍어놔서 또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곳에서 뭔가 약간 춤추거나 그렇게 해서 딱 되게 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기념하고 싶다. 내년에 내년에 활동이나 네네. 여러 가지를 잘 정리가 돼서 그걸 연말에 내 아는 지인들과 좋은 사람들과 좀 그걸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아. 파티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만들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냥 내년 소망은 영상 제작입니다. 제작. 네. 예. 대표님이 멤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네. 뭐예요? 네. 뭔가 어떤 일을 해도 최대한 저희 즐겁게 하면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약간 같이 느끼시고 그럴 수 있고 즐거움은 못 이기는 약간 말 되게 많이 듣는 거지. 일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 네. 무대도 즐기고 뭐 오늘도 즐기고 맞아. 즐기면서 해라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도 뭔가 즐기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와 지금 진짜 즐겼다라는 느낌이 느꼈을 때 저희 스페인
때 뮤비를 찍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드디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즐기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저희 다. 그래서 방송국도 하면서 뭐 대학 축제도 하면서 그냥 어떤 무대를 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즐기려면 그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여유 생겨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도 저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원초적인 즐거움은 한계가 좀 있고 자기가 즐거워서 지원한 일을 더 즐겁게 하려면 그 부분에도 좀 프로페셔널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제 멤버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좀 틀리면 어때? 그냥 되게 그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면 된다. 그러니까 뭐 돈도 좋지만 뭐 성공도 좋고 근데 너무 즐겁지 않으면은 괴롭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의 바람은 진짜 우리 멤버들이 그냥 진짜 즐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